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만든 원전 기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한 발언을 보면 국내에서 탈원전을 강조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 잣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서 최은묵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죠.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첫 해외 수출 원전인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 기념식에서 우리 원전을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양국 관계의 신의 축복이라고도 했고 사우디 원전 수주에도 UAE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물론 원전 기공식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국내에서 한 발언과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군요. 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예. 원전의 위험성도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탈핵 기조에 따라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고 2038년까지 원전을 10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바라카 원전 발언을 보면 어쩌면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진 않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은 서서히 계속 진행하되 해외에서의 원전 수출은 별도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하는 발언과 밖에서 하는 발언이 다르다는 걸 뭐 외국 사람들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런 일종의 이중잣대가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네, 그게 좀 우려하는 반대요. 현재 우리는 사우디와 영국의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데요. 국내에선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탈원전으로 기술 인력의 맥이 끊기고 차세대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원전 수출도 힘들어질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민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참 관심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은묵 기자였습니다.